안녕하세요. 중화동에 있는 수영국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주서온 물건들. 주서온 물건들. 근데 그거 약간 중고 이런 것도 좀 팔아요? 그렇죠. 중고로 살 때는 항상 조심해서 사야 돼요. 어떤 사람 쓴지 모르잖아. 그렇죠. 그리고 그 물건을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. 우리가 동토난다. 그런 말이 왜 생기냐면 그 물건 전 주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사망하셨겠다. 스스로 저기 하늘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그런 영혼이 습이 돼요. 근데 모르니까 그 사올 거 아니야. 그럼 아무래도 타격이 생기겠죠. 그래서 중고를 사더라도 적절할 때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장치를 해놓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. 그리고 이사 갈 때는 죽은 나무 화분을 가져가신 분들 있어요. 엄마들 특히. 그 화분 절대 버리고 가세요. 그 기운에 습이 됐기 때문에 그 안 좋았던 기운이 습이 돼요. 그 가져가면 어떻게 돼? 그거 따라 붙는 거지.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깨진 그릇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. 말 그대로 깨진 그릇은 깨진 떡은 딱 깨진 버리시잖아요. 근데 이만큼 조금 금이 갔어. 아니면 이가 나갔어. 그러면 엄마들은 아까워서 그냥 가져가요.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 그릇에는 안 좋은 게 습이 됐어. 안 좋은 기운이. 그 때문에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. 안 입는 옷은 그냥 자기 선택인가요? 가지고 가든 안 가지고 가든. 뭐 만약에 새 물건을 구입을 하셨다. 하나의 낭비죠. 그렇죠. 낭비인데 희한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어떤 분들마다 물건 사는 거에 스트레스 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. 근데 뭐 그거 갖다 새 물건인데 농 속에 넣어놨다. 근데 그 물건을 이사 갈 때 가져가야 돼. 가져가세요. 괜찮아요. 다만 요즘에 구제라는 게 있어. 나 구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라나? 구제용품은 조심해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. 그냥 순간 땡겨서 가서 샀어. 분명히 그건 원인이 있어. 정말 필요해서 산 게 아니고 그런 건 또 농 속에 넣어놓으시고 안 입는다면 굳이 가져가지 마세요. 이사를 갈 때 좀 이 부분은 좀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? 첫째, 저는 항상 이사 갈 때 이사 가기 전날 밥통, 우리가 밥솥, 그리고 도마, 칼 그걸 화장실에 꼭 갖다 놓으라고 해요. 식용품? 네. 우리 먹는 거에 식복 있고 병액사에도 들어오거든요. 밥솥은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. 곡식을 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칼은 안 좋은 거 따라오지 마라. 잘라주는 의미에서. 도마는 칼로 자르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. 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. 내가 칼로 자르되 뭔가가 어쓰지 않고 제대로 잘라주게 받쳐주는 의미. 그리고 내 털을 받쳐준다 해서 도마를 또 갖고 가요.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미리 갖다 놓는 게 좋아요. 이 집에서 좀 잘 살려면은 쌀이라든지 뭐 소금이라든지 뭐 그런 걸 뭐 갖다 놓으면 뭐 좋은 게 있나요? 그 분하고 맞는 게 있어. 만약에 베개다, 아니면 밥그릇이다, 뭐 국그릇이다, 수저다, 뭐 이런 게 맞는 그런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맞는 게 있어. 그거는 뭐냐? 그 세터자에 가서 잘 자라고, 단잠 자라고. 사람은 잠을 잘 자야지. 다음날 뭐든지 할 수 있고 좋은 기운을 할 수 있잖아요.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고 또 하루 일과가 힘들고 하잖아. 그 때문에 단잠 자라고. 단잠 자라고 그 사람하고 맞는 물건을 미리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신발을 갖다 놓으라든지 옷 한 벌 갖다 놔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어머니들이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차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깝잖아요. 내 손때가 묻고 내가 정성에 갔던 물건들이 낡고 망가졌다고 버리기 되게 아까우신 거. 물론 어머니들은 아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어머니들 그걸 가감하게 버리셔야 돼요. 그 터에서 좋은 운기로 이사 가시면 모를까 안 좋은 기운도 있고 또 내가 이 터에서 그만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가감하게 버리세요 어머니.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좋은 터에 가셔서 좋은 기운 받으세요.